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본부장님,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최근 시장 저는 그렇게 보고 나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. 여러 가지 네. 좀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시장이 갈 자리에서 조금씩 못 가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약간 바닥을 좀 다진 부분들도 좀 확인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스라엘 사태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사태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죠. 지상군 투입이 되거나 혹은 좀그 가자지구 관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. 약간 이제 보복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군사적 충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전면전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다는 부분들.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게 유가의 영향 때문에 또 지금 계절적으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이 중동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것을 좀 계속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뭐 산발적인 어떤 교전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라크 뭐 이런 국가들이 참전하면서 이 사태를 더 키울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유가도 일단은 뭐 약간의 등락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급등락으로 표현해야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이고 지난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좀 상당 부분 좀 반납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온 것이라서 아직 90달러를 좀 돌파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채금리인 것 같아요.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미 국채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0년물 기준으로 4.7% 이상은 가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안도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유가 흐름 그리고 미국채금리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좀 위든 아래든 크게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미 사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4.8%를 내려감을 네, 거의 4.9% 찍었고, 언저리까지 갔었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그만큼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일까요? 특히나 테마주가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특히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전쟁 관련 테마주들 좀 전략이나 대응 어떻게 해보면 되겠습니까? 지금 전쟁 관련 테마주가 가장 이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거래를 하는 기업들입니다. 엄밀히 따지면 뭐 S-OIL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. 뭐 제한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흥구석유라든지 뭐 대성가스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약간 이제 작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좀 했죠.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거의 한두배 이상, 100% 이상 예,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, 저는 유가 상승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 보고 있어요. 이것이 뭐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설사 100달러를 간다고 해도 이들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결국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을 해와서 다시 이것을 재가공을 해서 국내 유통을 시키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것인데, 뭐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게 된다라면은 그 마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, 그렇다면 원유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? 뭐 원유에 투자라고 원유 자체에 투자한다라면 뭐 ETF 상품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뭐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 장세,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 혹은 약간 이런 이슈가 있는 쪽에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좀 과하게 쏠리면서 관련된 기업이
상승을 좀 급등락을 좀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생각하고 있고, 오히려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무기 수요는 꾸준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, 또 중동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본다라면, 뭐 예를 들어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관심도는 조금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하셨는데, 네. 너무 길게, 너무 심하게 다지는 거 아닌가. 그러게요. 하는... 뭐 주가 지수가 참 마음처럼 미국 증시만큼 좀 반등을 주면 그러니까요. 좋겠는데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강력하게 힘을 받아야 사실은 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, 요즘엔 뭐 시장 상황 때문인지 지지부진합니다. 네. 어떻게 보시나요? 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갈듯하면서도 좀 못 가는 것 같아요.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주 예상외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. 원래는 한 2조 초반이나 2조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망, 영업이익 이하일 가능성을 전망을 했는데 2조 4천억 이상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이 이제 왔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제 주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방향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, 저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조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야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AI향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HBM 등 고부가치 메모리 시장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쪽으로 해가지고의 HBM 그 3 기반의 GPU 출하량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은, 투자라는 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, 뭐 HBM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죠. 뭐 4, 5조 정도도 안 되는 시장이지만, 이게 2025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4조 원대로 커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연평균 한 64%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좀 받는 것이고, 그렇다면 HBM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성장 모멘텀이 3분기에도 확인이 된다라면,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특수 가스 원일 기업인 뭐 HPSP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.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 뭐 엔비디아 차트나 뭐 HPSP 차트랑 뭐 하이닉스 차트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가 주가가 위로 상당히 좀 강하게 터닝을 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쪽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D램 업황 바닥에 되었던 기대감들 좀 감안한다라면, 저는 뭐 심텍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꾸준히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도 매수 권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? 저는 이들 기업들은 충분히 매수 권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이스페타시스도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. 뭐 TLB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, 이들 기업은 아직은 낙폭가된 인식에 따른 주가의 반등 정도라면, 뭐 HPSP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주가 오히려 좀 그 지난주에 좀 상승을 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온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흐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은 상황인데, 어떤 좀 업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좀 실적 장세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.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아직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하고 있는 건 아닌데, 시장이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이죠.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,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더딘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,
뭐 국가별 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올해 움직였었던 게 원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뭐 AI 헬스케어, 뭐 앞으로의 전망은 엄청나게 장밋빛 전망이지만 현재 실적은 적자이거나 혹은 뭐 진짜 영업이익이라고 말하기에 창피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근데 뭐 기업의 주가는 뭐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로봇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. 뭐 두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흑자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유일하게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실적하고 성장세가 같이 나오는 게 2차 전지인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조금 아쉬운 실적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반등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조금 더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결국엔 시장 조정에 기댈 곳은 실적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PBR 뭐 1배 미만의 기업들을 관련해서 얘기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엔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기업들이 한해서 PBR이 낮은 기업을 보는 것이지 실적이 형편없는데 뭐 PBR이 뭐 1배 미만이라고 해서 그 증권사들이 주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수출 동향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서는 그때 수출이 좀 나쁘지 않았었던 섹터들,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, 조선, 뭐 엔터, 뭐 이런 기업들이죠.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주가 조정이 오히려 가격적 메리트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적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11월부터 실적 발표를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거나 혹은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최근에도 보신다면 이들 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거나 혹은 좀 반등을 줄 때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저는 만약에 관련된 기업들 보신다면 뭐 기아가 자동차 쪽은 결국 완성차 업체가 조금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쪽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름대로 선방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소재단에서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럴 것 같아요.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좋게 나오지만 소재 장비 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딘 개선세를 좀 보여준다라며 자동차도 완성차 업체 쪽으로 해서 어떤 집중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조선주를 본다라면 HD중공업,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래도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음식료 업종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엔터주들 본다라면 뭐 SN 같은 기업들도 조금은 더 흐름들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음식료 쪽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?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. 근데 지금 시장 자체 색깔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약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섹터들. 원래는 올해 쳐다도 안 봤었던 섹터인데 한 지난 9월, 8월부터 시장이 좀 조정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기업들,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농심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뭐 그러니까 계절적인 성수기 흐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많이 올라온 기업들 네.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네. 뭐 여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돈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그쵸. 수 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지수단이 좀 많이 내려왔기 네. 때문에 지금까지 반도체 얘기했고요. 저희 네. 완성차 쪽 얘기했고 조선 쪽 얘기했고 실적 나오는 쪽 네. 그리고 음식료 쪽도 얘기했는데 어느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? 굳이 하나 꼽자면? 저는 어쨌든 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게 본다라면 반도체 쪽일 것 같아요. 결국엔 반도체 쪽은 지금보다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이고 물론 그러한 것들 상반기에 상당 부분 반영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의 50%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버텨준다라면 충분히 소부장
극단에서도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반도체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네. 라는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렇다면 또 성장주들 조금 더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어제 에코프로 비해 뭐 부진한 네. 실적 이후에 사실 장 초반 낙폭만큼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건 아니지만은 네.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 네. 이런 성장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원한, 그러니까 그 전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하락이 뭐 한 4, 50% 나오게 되면 반등도 최소 저점 대비해서 뭐 2, 30% 그렇죠.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르겠습니다. 아직 이제 이 반등 국면이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로봇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뭐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본다라면 그 전과 다른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소위 뭐 몇몇 종목 빅테크 7개 8개 종목만 주가가 올라오고 나머지 종목은 오르지 못했었던 것인데 중요한 건 그들 기업은 실적을 수반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주는 실적이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 기대감에 올라온 부분들은 전 없잖아.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지난 8월 달, 9월 달에 올라갔었던 것은,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온 것은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지만, 8, 9월 달에 올라온 것은 살 게 없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그 오버슈팅을 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만큼 되돌림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자체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오히려,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들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 반대 물량이라든지 외국인 뭐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수급이 연출되기는 쉽진 않다. 개인 투자자들의 산발적인 매수만 가지고 올라오기에는 지금은 워낙에 투심이 좀 좋지 못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최근에 좀 그중에서도 좀 이제 지켜본다라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들 섹터가 뭐 과도하게 오른 흐름들은 아직은 체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좀 대형 제약 바이오즈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임상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보면은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주목을 하면서 10월, 11월 좀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미용 의료기기도 약간 미국에서 좀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좀 사업 구성 요소가 좀 다르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모품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모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, 또 신흥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, 뭐,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, 클래시스 아까 전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약간 내렸다라고 네.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는데, 실질적으로 투심은 그리 좋지 않거든요. 네. 가격적인 좀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지금 위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뭐 32,000원, 뭐 33,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클래시스는 큰 조정이 안 나왔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워낙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글쎄 뭐 조정이 좀 깊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뭐 최근에 한 20% 고점 대비 15에서 20% 빠진 종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조정 대비 주가 하락을 비교해 본다라면 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다. 물론 다른 미용 의료기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더 많이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3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 분할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클래시스까지 만나보고 왔고요.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